무주 지난 장수에서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무진장 역에게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의 이달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무진장 역액은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 지난 장수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무진장 여객. 이 회사 직원들은 이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예상되는 운송 비용은 100억 원 가까이 되지만 보조금과 운임 수입이 7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진장 여객은 올해 2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며 3개월 동안 64명의 기사들에게 임금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기사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통장에 대체를 하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분도 있고 지인들한테 빌려서 사용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무진장 여객은 버스 한 대당 표준 운송 원가보다 수입이 적고 안전에 문제가 된 버스의 교체 비용과 물가 인상분 등이 들어갔다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25년도는 이미 다 오르고 임금도 올라버리고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나잖아요. 요거를 추경에다 다 주라. 하지만 지난군의 경우 적자 노선의 손실 보전 비율을 올해 100%까지 올렸고 무주군과 장수군도 9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며 추가 지원 계획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옛날에는 60% 재정지원금을 주고도 버텼는데 왜 지금 100%를 줬는데 3개월 정도 임금 체불이 되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을 끄겠다며 보조금으로 틀어막기보다는 적자가 발생하는 재무구조에 대한 명확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